문제라는 게 왜 해결하기 어려운가, 해결하기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통이 하나 있어요. 네. 빈 통이 있는데 여기 이 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빈 통이 400리터들이 이 물통인데 네.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네. 얼마가 드느냐 이게 예, 한 시간에 얼마 된다고 했어요. 한 시간에 이, 얼마씩 간다고 그랬어요. 4리터씩 갑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가득 채우려면 몇 시간 걸려요? 100시간이. 예, 이게 어른 돼서 이제 잊어버렸나 봐. 예, 예. 이게 100시간이라고 대답했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을 법이 없어요, 100시간. 그렇죠? 그리고 수원지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학교 시험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딱 나눠서 탁 100시간 하면 100시간이라고 한 사람은 합격이고 딴소리 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야.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사람 나름을 따라 하긴 하겠죠. 이분에게 박수 보내세요. 네, 박수. 누가 그랬어요? 아까 하긴 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뭐 정답이고 딱 하지만은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이게.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무슨 얘기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사에서 예, 개발한 우주 볼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나사라는 데는 어디죠? 미국의 나사에서 인공위성 쏘는 데죠? 네. 화성 보내고 이러는 데인데 거기에 보내는데 문제가 걸렸어요. 네. 거기를 왜 가느냐 하면 가서 기록을 해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볼펜이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볼펜이 써지질 않아요. 네. 여러분 볼펜을 거꾸로 놓고 써봐요. 조금 안 쪄지죠. 네. 그래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2년 동안 무려 400명의 학자들이 네. 세계적인 학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어코 결국 박사들이니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 가끔 비서 눌러 네. 안 나면 좀 눌러 그러면 이따 쓸 수 있죠. 네. 눌렀다 또 쓰고 이렇게 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돈 들여서 자 여기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네. 여기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이 100만 달러짜리 우주 볼펜이라고 해서 스미소니안 박람회에 가면 이걸 팔아요. 기념으로.